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이창원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차장님 금요일장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들 이제 수급 들어오는 건지 수급도 보여드리면서 지난 이제 그 선물업체 동시 만기일 이제 3월 11일 정도 됐었죠. 그때 이제 외국인들 3일 동안 그 2조 5천억 코스피에서 순매수 들어오고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고 나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 수급의 변곡이 변화될 거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4월달 시장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다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5,600억 이상 순매수를 했고요. 어제도 이제 5,700억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기관도 이제 3,7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3월 31일 빼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제가 방송한 날부터 하루 빼고 지금 그 외국인들이 그 5거래일 정도 그 순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왔고 개인들이 상당수 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에는 지난주만 해도 약간 종목 장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수는 가만히 있고 섹터, 테마,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았는데 어제와 오늘은 좀 그 전과는 좀 다릅니다. 4월장은 지수랑 종목이 함께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그동안 쉬었던 삼성전자마저도 이제 어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은 지수 종목들도 이제 편입을 해야 된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3월 그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전년 그 동기 대비해서 수출이 16.6% 증가를 했는데 반도체라든가 특히 자동차 업종도 수출 데이터 상당히 좋았고 여기에 또 석유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조선까지도 좋아서 전체 주력 그 수출품 15개 중에서 14개 품목이 모두 다 수출 호조를 보였다는 것이고요. 3월 수출 데이터가 역대 3위 그리고 역대 3월 수출 데이터 중에서는 역대 1위죠. 그러니까 전체 수출 월간 수출 데이터 중에서는 역대 3위고 역대 3월 수출 데이터 중에서는 1위인데 이게 이제 그 4월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분기에는 이런 식의 기조가 나오게 되면은 수출 증가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한 20에서 40%까지도 가능하다 봤을 때는 4월장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이제 사실 매수 타점이 나왔는데 우리 방송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하루 타이밍이 좀 약간 늦긴 했지만 이제는 4월장은 지수랑 종목이 같이 간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 좀 보시면 밑에 제가 수급표를 같이 왔는데 이건 이제 코스피 그 일간 수급인데요.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지난번 선물업체 동시 만기일과 작년 12월 초 이후로 이렇게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린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다 이제 이렇게 좀 개인들이 다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시장이 같이 간다라고 일단 이해하시고 지수가 올라갔을 때는 가장 먼저 잡아야 될 종목을 일단 무조건 삼성전자부터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4월 8일 정도 할 건데 컨센서스는 다들 8조 7천억 정도로 나와 있지만 최근 나온 리포트 모두 다 9조 이상을 영업이익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세트 사업 쪽,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그 가전 이런 세트 사업 쪽의 영업 이익 비중이 한 57%,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부품 사업이 43%로 예전에 반도체 빅사이클 2017년도, 18년도의 빅사이클로 인해서 그 영업이익이 났던 상황과 약간 좀 다릅니다. 그때는 반도체 너무나 의존도가 많았는데 지금 그 세트 사업이 반도체 이런 부품 사업보다 매출 비중이 영업 이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질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2분기에 또 그 서버 디램 가격 2% 이상 상승 전망이 되고 또 OSP 공장이 정상 가동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저점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그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안에는 실제적으로 진짜 수혜는 반도체라는 그런 월가의 분석도 있었고 오늘 또 이제 그 백악관에서 이제
25일 날 삼성전자 관계자도 초청했던 이슈로 봐서 관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도 다 같이 움직이는 향은 반도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서 삼성전자 가져왔고요. 오늘 종가가 84,800원에 끝났는데 그냥 종가 편입하셔고 뭐 시간에 매수 들어가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보수적으로 목표가 10만 원 드리겠고요. 그 이상 보지만 1차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6만 원 드리는데 6만 원 손절가 의미는 그냥 손절 안 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고 일단 4월장 제가 계속 그 강세장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기대된다는 말씀을 사실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관점 그대로 유지되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반도체 밸류체 업체들, 기술주들 같이 편입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그분이 돌아오는 겁니까? 영업이익 10조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던데요. 삼성전자의 귀환을 기대하면서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